아침에 일어나면, 일어나자마자 이제 딱 일어나면은 그때 또그 마음가짐 중요해. 아, 나는 환생했구나. 부처로 환생했구나. 이렇게 딱그 자기 이미지를 딱 넣으란 말이지. 자기 체면이라고 그래, 이거는. 아, 진짜 새로운 환생을 했고, 잠들었다 깨어나니까 환생이잖아요. 나는 부처가 되었구나. 나는 깨달음 얻었구나. 일어나는 것은 의의 그 깨달음이잖아. 프로그램을 무의식에 딱 넣으란 말이에요. 잠잘 때마다, 깰 때마다 진짜 깨달은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, 저기, 소금 있잖아, 소금. 히말리아 소금이라고 사세요. 뭐, 만원 정도면 한 봉지 사. 그걸 성으로 딱 넣어. 입에다 딱 넣어. 넣어가지고, 여기 혈어. 가글이 그걸 가글. 응? 왜냐면 아침에 이제 그 바이러스라든가 안 좋은 게다 입으로 다 나와 있다고. 그래서 그 천년 소금으로 응? 한뭐 1, 2분 정도 하시면 돼. 저기 마사지를 좀 치아 좀 해주라고. 해가지고 이제 현명한 사람들은 이 침을 안 버린다고. 옛날에 신선들은 이 침을 가지고 침하고 소금하고 되는 거 아주 보약이에요, 보약. 살균제. 이걸 딱 손에 묻혀가지고 눈을 촥 여기 족속 정화시키고 눈 물론 코도 정화시키고 또귀 이런데까지 딱 정화를 시켜주란 말이야. 그니 정화죠. 소금 정화. 이게 아주 습관이 중요해. 그래서 모든 데가 이게 병균이 다 없어지고 정화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면 되겠죠? 그러면 치아 건강 뭐 평생 지킬 수 있으니까. 그러면 이제 화장실. 화장실을 딱 앉으란 말이야. 앉아가지고 이제 암시를 넣어. 암시. 나의 몸속에 있는 탁기, 사기, 병기, 불피라기가 내 대소변을 따라서 탁 빠져나간다. 이렇게 또 암시를 주란 말이지. 그러면 이제 한달 정도만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생각에 따라서 나가게 돼 있어요. 한달 정도 해보시라고. 그런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러 흔들어 볼까? 흔들어 보자. 호흡하고 이제 스트레칭은 좀 해줘. 이거 한 세트 정도 해봐야 10분 내지 20분밖에 안 걸려요, 이거. 10분 내지 20분밖에 안 걸린다고. 이것 하면 몸이 훈훈해져.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. 그런 다음에 이제 찬물 샤워. 처음부터 이제 찬물 샤워 하려고 하지 말고 따뜻한 물 있잖아요. 먼저 차, 몸도 훈훈해진 상태에 따뜻한 물로 먼저 하란 말이지. 하고 머리는 가급적이고 하지 말고 찬물로 얼굴부터 이제 따뜻한 물로 딱 틀어놨고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. 찬물도 하잖아. 찬물 쪽으로 싹 바뀌어. 그러면 이제 시원한 게싹 들어오잖아, 뭐. 그래서 먼저 가슴하고 목부터 이렇게 하면은 시원하게 내려와. 그 다음 등. 등이 좀 처음에 막 좀 시렵단 말이지. 잘안 돼. 등이. 그래서 이제 너무 버티지 말고 너무 추면은 이렇게 반복을 하러, 반복. 처음에는 적응할 때까지. 추울 때까지 있지 말고 한번 딱 세어보고 견딜만하면 또 한번 찬물을 하고 적응을 시켜가.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은 적응이 돼. 그럼 많이도 하지 말고 1분 정도? 이렇게 간단히만 하라면 1, 2분 정도 몸이 이제 시원해질 때까지.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적응을 시켜가. 점차.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이제 지금은 찬물이 뭐 춥지가 않아. 지금은 너무 그뭐 미지근하더라고, 요즘에는. 일반인이 하면은 추울 수도 있겠죠. 한 여름에도 추우니까, 그렇죠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숙달 되면은 이제 겨울 같은 데 있잖아요. 겨울 이제 눈 오고 막 그럴 때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옷을 벗는 연습을 좀 하란 말이에요. 옷을 벗는 뭐 나도 관악산에서 이번에 제일 추웠을 때가 영하 19도, 20도 정도 됐을 때거든요. 제일 춥다 가니까 일부러 올라갔어, 나는 한번. 관악산 막 올라가니까 막 기도 쓰랬고 막 하더라고.
그리고 옷을 한번 싹 벗고 한번 동영상 한번 찍었잖아요. 너무 시원하게 좋더라고. 그럼 이제 물 같은 데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. 잠자리 적응하면 되는 거야, 적응. 그리고 이제 찬물 샤워 효과를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왜 해야 되는가? 이걸 알고 해야지. 그렇죠? 근데 이것 하다가 문제 된 사람도 있으니까 왜 이제 뭐 심장마비라든가 갑자기 막 들어가면 그렇잖아.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해주고 단계별로 하라. 막 무리하게 막 좀 문제가 있는데도 막 버틸라고 하지 말고 좀 문제가 있으면 참 나오고 반복해가지고 점차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많이 쬐야 돼. 일광욕을 많이 해야 돼. 그러면 갈색 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춥지가 않아. 그러니까 이 목이라든가 이 가슴 여기는 갈색 세포가 많잖아. 우리 태양을 많이 쬐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여름을 해도 안 춥잖아요. 근데 등은 햇빛을 좀 제일 쬐기 때문에 여기가 좀 시려워. 하다 보면. 그러니까 등을 좀 노출을 많이 태양을 쬐가지고 하면 갈색 세포가 막 쌓여. 그럼 열을 바로 내버리거든요. 갈색 세포는. 그리고 적응이 되면은 이제 얼음 샤워를 통을 만들어가지고 얼음을 띄워놓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아침에 이런 걸 하면서 그 적응을 시켜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그 혈관을 다 늘리면은 지구에 몇 바퀴 돈답니다. 지금 혈관이. 근데 이게 찬물 샤워 한번 탁 해버리면 동시에 수축이 돼버리니까 동시에 운동을 시켜본다는 거예요. 혈관병. 노화 예방.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, 이거. 피로회복. 여러 피로회복 하려고 막 파스 붙이잖아. 찬물 좋지, 자연 파스잖아, 이거. 얼마나 좋아요? 이걸 아주 경이적인 시행법이다, 이것도. 이거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.